말씀을 마태복음 6장에서 한 대 찾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0절 말씀까지를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패에 이르는 일곱 가지 원인, 실패에 이르는 일곱 가지 원인, 이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곱 가지 원인, 실패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시하게 보이는 길을 따라가라. 그리고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중간의 입장을 취하고 양다리를 걸쳐라. 두 번째 원인, 교회의 성도의 의무를 멀리하고 피해라. 세 번째, 육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피곤하거나 일이 있을 때는 교회를 가지 말고 필요할 때에만 교회에 가라. 네 번째는 세상이 제공하는 쾌락을 받아들이고 게으르게 그러면서도 이기적으로 살아라.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흠과 잘못을 찾아내어 비판하기를 즐겨하라. 여섯 번째,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은 별개의 다른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라. 그리고 일곱 번째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신앙적인 문제는 무시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에 더 깊은 관심과 열심을 보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일곱 가지 그 원인을 적은 다음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위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차가운 삶의 밑바닥에 쓰러져 있는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고 있는 교훈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열등감 극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회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 열등감에서 일어나는데 이 열등감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열등감은 어려서 자라는 과정에서 주로 생기는데 나중에 자라 어른이 되면 이것이 증상화되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열등감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교만이라고 하였고 이외에도 여러가지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훌륭한 선배였던 모세도 어려서 자라는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큰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 열등감이 애굽 사람들에 대한 증오로 나타났고 급기야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열등감은 어떻게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자 그는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상대적인 열등감 때문에 광야 호렙산으로 도망하였고 로뎀나무 아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라는 삶의 포기의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었습니까? 모세의 경우에는 그때까지 듣고 알던 하나님에서 보고 만나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그의 어렸을 때의 상처가 치료될 수 있었고, 엘리야의 경우에는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사명을 통하여 그들이 상처가 치료되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만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해야 할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할 일을 바로 찾아 감당하기 전에는 참 기쁨과 행복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마음의 상처와 삶의 문제들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과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바로 깨달을 때 치료될 수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꼭 열등감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그런 상처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바로 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원인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가치를 인정하게 하기 위한 생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다면 여러분 그거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런 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것을 집안에다 굉장히 아주 귀하게 그 보관을 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귀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각자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상열 목사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 개개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귀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 많은 그런 문제에 휩쓸려 살아가게 되는 안타까움 우리들이 보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이 세상 전부보다 귀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는데 한 생명이 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한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고 가리키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우리 기독교의 생명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26절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더 귀하다고 하시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귀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머리털을 다 세고 계실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시편 135편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그저 평범한 소유가 아니라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우리 각자의 가치와 귀함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옛날의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창조된 피조물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서 우리 인간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한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특별하게 나타내주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금 아까 실패에 이르는 일곱 가지 원인에서 거기서 몇 번째입니까? 거기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세 번째로 육체의 욕구를 만족시켜 피곤하거나 일이 있을 때는 교회를 가지 말아라. 교회 가지 말라는 건 뭡니까? 예배 빠지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실패하게 하는 원인이라. 이마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특별하게 나타내주는 그 관계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도 귀하게 해야 되고 우리 말과 행동도 귀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귀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한 사람 외에는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나 혼자밖에, 나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과거의 모든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옛날에 그 모든 지나간 상처들을 치유받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여기 다 포함을 하는데 그 모든 선한 일의 시작은 어디부터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마음속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창조의 목적이 흔들리게 되었고 그것이 깨지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고통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다.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가고 선한 사람은 선하게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귀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하게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바르고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가치 있고 밝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작은 것은 항상 큰 것에 휩쓸려가는 것을 우리들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작은 뉴스거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큰 뉴스거리가 생기게 되면은 이 작은 것은 한쪽 구석으로 밀려나게 되거나 아예 신문이나 방송에 뉴스거리로 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왜?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더 크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하다, 저게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그쪽으로 관심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람 모습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은 무엇에 관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꼭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에 관심이 있고 나는 이것에 관심이 없고 이렇게 자기가 표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즉 선한 일을 위한 목적이 무엇보다 크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바로 깨달아 한다면 우리는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과 같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이 선한 일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은 큰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만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주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쉽게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한 일을 디모데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는 이해를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선한 일, 즉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 각자의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을 그려보는 여러분 이제 삼각형 다 아시죠?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거기에 꼭지점이 세 개가 있습니다. 꼭지점이 세 개가 없는 것은 삼각형이 아니죠. 꼭지점이 세 개가 있는데 우리가 선한 일, 우리 삶의 모습은 항상 삼각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위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웃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자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을 연결하는 이 삼각형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하나님도 위하고 우리 이웃도 위하고 그리고 내 자신도 위하는 이 삼각형의 구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위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매우 힘들어하던 연세가 되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나 무슨 말할 때 성경 공부할 때마다 사명 얘기하면 저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 저건 젊은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말이지 뭐 나같이 나이 많고 늙었는데 내게 무슨 사명이 있겠어, 이제 나는 이제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는 속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사명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 할머니가 그 사명이라는 말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 나는 나이도 많고 몸도 늙어 젊은 사람들처럼 일할 수도 없고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면 이 형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느냐,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젊은 사람들도 나가서 열심히 힘으로 몸으로 봉사하는 거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젊은 사람들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할머니 삶이 달라지시라 합니다. 얼마나 기쁘게 사는지 몰라. 그 나이가 들면은 잠이 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할머니 자기 방에서 식구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이제부터 쭉 생각나는 대로 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요,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장로님 위해 기도하고요, 그 성도들 쭉게 하고 그러면 아이들까지도 자기 그 할머니 그 이름을 기억하는 아이들은 이름 하나씩 불러가면서 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주무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할머니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다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는 그 소위 말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주위에서 지금 내 형편에서 내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 그러면서도 삼각형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나간 과거의 모든 상처를 치료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상처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에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지체의 비유가 거기 나오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한 지체 한 지체가 모두가 귀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이 있는데 그 몸의 여러 가지 지체가 바로 우리 개개인이라는 거예요. 자, 손도 필요하고 눈도 필요하고 입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 모든 지체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 필요 없는 지체가 있고 필요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좀 덜 필요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다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손이 발보고 너는 필요 없어, 발이 손보고 너는 필요 없어, 내가 너보다 나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건강할 때는 우리 지체의 그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손가락이 10개입니다. 이 10가락을 하나님이 왜 다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지만은 여러분 10가락 다 필요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한 손가락이라도 다쳐가고 붕대를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다르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의 그 지체라고 하는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는 귀한 지체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가끔 이런 사람들 가끔 만나죠. 지나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미워하고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삶에는 절대로 기쁜 즐거운 삶이 될 수 없죠. 뭐 그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그 한 분이 그냥 만나면 항상 이런 소리야. 나는요 남편 복도 없고요, 나는요 자식들 복도 없고요. 꼭 그렇게 생각하는 게 거기 무슨 복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귀하게 만드는 것이 누굽니까? 나를 귀하게 만드는 건 나고요. 나를 천하게 만드는 것도 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귀해지고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천해진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를 귀하게도 만들 수 있고 나를 천하게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다윗은 베들레헴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목동 출신이었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이스라엘이 두 번째 왕을 선택하러 갔을 때 그는 그 대상에도 들지 못한 아들입니다. 내 아들이 이것이 다냐? 아닙니다. 마지막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아들 불러오라 할 정도로 거기서 완전히 그 명단에서도 빠졌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 다윗이, 이 어린 소년 다윗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던 골리앗.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 다윗이, 이 어린 소년 다윗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던 골리앗하고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다윗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보면은 얼마나 자신 있고 용기 있고 담대한 말들인가. 어떻게 이렇게 베들레헴 목동 출신 자기 식구들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밀렸던 이 소년에게서 이러한 용기 있고 담대한 자신 있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는 여러분 굉장히 담대한 말을 거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그런 그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얘기를 바꿔가지고 만약에 다윗이 아유 나는 뭐요? 나는 나이도 어리고요. 나는 목동 출신이고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요. 배우지도 못하고 난 집에서도 항상 마지막으로 이렇게 따돌림 당하던 아들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랬으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것에 의해서 내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지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가치는 내가 스스로 갖는 겁니다. 아무리 남이 나를 천하다고 해도 내가 천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귀하게 생각하다면 나는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귀하다고 하더라도 나보고 좋을 것이라고 하지만 내가 좋게 생각 안 하면 나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 생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시편 8편 5절에 보면은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은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비록 그가 베들레헴 목동 출신이었지만 하나님 나는 목동 출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영화와 존귀로 내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는 살았기 때문에 그는 베들레헴 양측의 소년으로서 이스라엘 역사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만 되었습니까?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그 모델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양측의 소년이었, 과거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들이고,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 때 우리는 지난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속에는 너무나도 귀한 보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리고 4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이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배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합니다. 우리 몸 연약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몸은 장독이다, 장독. 장독 여러분 다 아시죠? 장독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장독은 흙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흙으로 구워서 장독 만들죠. 우리 몸이 흙이라는 거예요. 장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말씀,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장독에는 장이 있죠. 간장, 된장 담듯이. 우리 장독, 우리 몸속에는 무엇입니까? 위장, 대장, 비장, 췌장, 간장, 소장 뭐 다 있죠. 그 장독이라. 그 웃음소리로 한 말씀인데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었습니다. 우리 몸은 질그릇 같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몸. 그러나 우리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질그릇 같은 몸입니까? 아니죠. 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영혼이라는 겁니다. 영혼. 영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귀한 것이죠. 영혼이 떠나보세요. 그럼 우리 몸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귀한 이유는, 귀한 이유는 우리 몸은 이렇게 질그릇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질그릇과 같은 우리 몸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는 그 담겨져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고 해도 그 그릇에 쓰레기가 담겨져 있으면 그 귀한 그릇까지도 천한 그릇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싸구려 그릇이다 하더라도 그 안에 귀한 보물이 담겨져 있으면 그 보물 때문에 그 싸구려 그릇까지도 귀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 우리가 왜 귀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흙으로 되어진 질그릇 같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들부터 귀합니까?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 그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의 이름은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똑같은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쌀 담으면 쌀 그릇 되고요. 그것이 물 담으면 물 그릇 됩니다. 콩 담으면 콩 그릇 되고요. 떡 담으면 떡 그릇 되고요. 김치 담으면 김치 그릇 됩니다. 쓰레기 담으면 쓰레기 그릇 되죠.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우린. 근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담고, 우리 속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명칭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우리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그저 100년, 길어야 100년 살고 떠나는 우리 육신의 생명과 같은 생명입니까? 아니죠.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는 사람은 영원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일어난 이 자잘한 일 가지고 그렇게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영원을 보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고, 우리 이렇게 귀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는 증거를 대봐라 그러다.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는 증거를 대보라 그래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냐? 그래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대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건 자기는 안 하나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다르습니까? 그 사람이 저보고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말할 때 제가 그 사람과 그럼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대봐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자기가 말한 것은 합리적이고 저 사람이 말한 건 억지고. 그 안 되죠. 아, 지금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 어디서 그런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가서 이제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면서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똑같은 말입니다. 뭐가 다르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결국은 똑같은 말입니다. 제 3자가 봤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인정하시고 우리 속에는 예수의 그 귀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입니다. 학자들이 이거 연구에 의하면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뭐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뭐 다 있어요. 자란 삶의 과정에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치료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하나뿐임을 알고 세상에서 나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가장 귀한 존재라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때 그것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지난날의 어두운 부분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귀한 지체들임을 깨달을 때 지난날의 모든 부정적인 모습을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질그릇과 같지만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을 때 우리 삶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천하게 되는 것도 내 생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내가 나를 천하게 생각하면 나는 천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내가 나를 귀하게 생각하면 나는 귀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나를 평범하게 생각하면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천함과 귀함이 갈라진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 내가 내 생각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살아가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귀한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귀한 삶을 살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도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 다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하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각자를 세상에 한 사람 외에는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귀합니다. 너무나도 귀합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귀하고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붙들고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는 평강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각, 소망의 생각,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각, 선한 생각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러한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